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듯한 느낌을 내는 영상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세로 스타일로 나오는 영상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원래 편집하는 타임라인에서 바로 이제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번거롭고 좀 관리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별도의 세로 화면을 다루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요. 뭐 이름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지어주면 되고, 그리고 사이즈를 커스텀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1080p 기준이 1920 곱하기 1080 이잖아요 요거를 바꿔주면 됩니다. 1080 곱하기 1920 이렇게 바꿔주고, 프레임 레이트는 그냥 뭐 24프레임이면 요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만들고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불러와가지고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작아지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인스펙터에서 키워가지고 영상에 꽉 차게끔 빈 공간 없게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빈 공간 없게끔 이렇게 꽉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고, 만약에 촬영된 영상은 원래는 이제 가로로 촬영이 됐는데 지금 세로로 바꾸는 거니까 화각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이제 반으로 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포지션 값을 이동시켜가지고 좀 인물 위주 혹은 피사체 위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널 컷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이제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출력한 영상을 불러옵니다. 타임라인으로 불러오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새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상태로 그냥 쓰셔도 사실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빈 공간이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 클립을 복사해서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클립을 스케일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은 다음에 밑에다가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시티를 조금 낮추면 이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줄여 가지고 소리는 한 곳에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폰으로 찍은 영상이 이제 화면에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가로 영상도 나왔다가 또 스마트폰 촬영 스타일 영상도 나왔다가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 주면은 독특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의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섞어 가지고 쓸 때에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올린 메이킹 필름에도 이런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